슈팅! 우와, 우와 이게 각포! 우와 각포가 야 두 경기 연속 골 전반 5분 만에 야 각포 벼락 같은 슈팅을 때리면서 그대로 골로 연결됩니다. 예. 야 지난 경기에서 전반 후반에 각포를 올리면서 좋은 효과를 봤는데 예. 이번에 전반에 바로 이 효과가 나오네요. 새로운 에이스의 등장이네요. 와.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각포 예, 대파의 뒤에 있는 자 각포의 첫 골로 네덜란드가 1-0으로 앞서갑니다. 어, 잘 빠졌습니다. 좋아요. 카이세도. 카이세도가 안쪽으로. 아우. 자, 예. 버질 반다이크가 앞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야, 반다이크 좋은 수비였죠. 야. 이거 예, 이거 조금 늦었으면은 자칫 7점 나올 뻔했습니다. 예. 반다이크 좋은 수비. 역시 반다이크. 발렌시아. 발렌시아. 어, 접고! 발 와! 노페르트 또 선방. 예. 야. 멋진 선방 하나 나왔습니다. A매치 이제 두 번째 경기. 아. 어, 골! 굴째 골! 자, 에콰도르가 에스피냐니 전반 종료 직전 동점골을 야, 뽑아냅니다. 저 슈팅을 에스피냐니 방향 바꿨나 어. 본. 어, 근데 옵? 아. 예, 옵인가? 아, 저 앞에 크로스가 시야를 가렸다는 것 같아요. 영향을 줬다고 본 네, 건가요? 네, 저 골키퍼한테 영향을 준 거죠. 에콰도르가 실점을 한 이후에는 네. 그러면은 잉카피에가 풀백 쪽으로 벌리고 또 토레스가 이쪽으로 가고 네. 그리고 프로스가 이쪽으로 가고 네. 그리고 이제 멘데스가 열로 내려오는 거죠. 아~ 멘데스가 열로 내려와가지고 폭패처럼 전환을 하면서 카이세도가 혼자서 홀딩으로 움직이고 아~ 그리고 여기가 에스토피냐랑 프레시아도가 윙처럼 올라와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측면을 돌파하고 여기는 하프스페이스 공략 들어오고 네.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이 공격 패턴이 괜찮았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반다이크가 많이 걷어내는 장면들이 그렇습니다. 있었던 네, 거죠. 네. 어쨌건 간에 예, 이런 식의 공격이 상당히 잘 통했었다는 거죠. 풀백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이쪽에 좀 공간이 많이 생기지 않나요? 후방 그, 쪽에? 그렇죠. 아무래도 카이세도 혼자서 버텨줘야 되죠. 아, 카이세도 혼자.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발렌시아가 네.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죠. 아, 그렇죠. 예. 발렌시아 선수가 여기까지 막 내려와주더라고요. 예. 여기를 좀 커버해주려고 내려왔던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공격할 때는 올라오고. 예, 그러면서 여기서 중거리 슈팅 한번 위협적으로 때렸는데 네. 골키퍼가 선방한 것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에콰도르의 공격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대로 슈팅! 어! 아, 근데 이것도 옵사이드 같은데요? 완전 아니었습니다. 네, 완전 아니었습니다. 야, 이거 근데 네덜란드 수비가 아크 때문에 아니었어요. 네덜란드 수비가 너무 안일했네요. 저 뛰어들어가는 에네르 발렌시아를 그대로 냅뒀습니다. 어, 뭐, 그, 뭐죠? 어 뭐죠? 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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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뭐야? 자 아직 살아 있어요. 오! 오! 노페르트 대형 사고 칠 뻔했습니다. 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로드리게스. 네 이번에 이제 네덜란드와 에콰도르의 경기는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경기 결과는 무승부지만 에콰도르가 경기력을 좀 더 경기를 주도했고 경기력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훨씬 좋았죠. 네. 예,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았는데요. 그렇군요. 일단 뭐 그, 이것만 봐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슈팅 숫자가 네. 15-2였어요. 15-2요? 에콰도르가 15였고요. 네. 네덜란드 2였고요. 야. 전반전 슈팅 한 번, 네. 후반전 슈팅 한 번. 그게 네덜란드. 전부였어요. 이거는 네덜란드가 약자의 축구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슈팅이 두 번밖에 없었다는 거는. 네. 예. 그러니까 전반 초반에 각포에 이제 골이 터지면서 네덜란드가 좀 끌고 가는구나 이 경기 싶었는데. 그리고 그러자, 이제 그때 네. 이제 조금 에콰도르가 후방 빌드업에서 미스가 나왔었죠. 약간 네, 좀 네, 그러니까 네. 이 경기에서 백3의 중앙에 위치한 펠릭스 토레스가 조금 패스가 안 좋았었거든요. 네, 네. 경기 내내 좀 안 좋았었는데 예, 그 후방 빌드업에서 미스가 나면서 그러면서 각포한테 먼저 실점을 하면서 조금 안 좋게 시작을 하긴 했었죠. 맞아요. 하지만 에콰도르가 곧바로 이제 그 백3 포메이션을 나왔지만은 이걸 조금 풋백 운영처럼 바꾸면서 네. 그리고 홀딩 미드필더를 사실상 그 카이세도 한 명만 세우고 2선으로 다 올려버리는
네.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했고 네. 그러면서 계속 네덜란드의 문전을 두들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전반 막판에 에스투피냐네 골이 들어간 게 네. 옵사이드 반칙이 아쉽게 불리면서 그것도 그 에스투피냐는 옵사이드 위치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슈팅 방향 속에 네. 포로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 네. 그것 때문에 예, 옵사이드 반칙이 불렸던 거였고 네, 네. 그리고 에네르 발렌시아가 동점골을 넣었고 네. 또 그 뒤에도 에콰도르가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플라타의 슈팅이 골대를 아, 맞고 나가는 네. 그런 불운도 있었죠. 네. 에콰도르에게 기회가 정말 많이 왔었는데 그 네. 기회가 골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이 경기가 무승부로 마친 거거든요. 네. 에콰도르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아쉬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먼저 각포에게 실점을 하고 에콰도르가 전방으로 올라오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이 왼쪽이랑 오른쪽 측면 공격을 많이 살렸잖아요. 네, 그 그렇소.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던 멘데스가 네. 센터백처럼 내려오고 네. 그리고 이제 백3의 좌우에 있었던 잉카피아하고 포로소가 좌우로 벌려주면서 풀백처럼 네. 움직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에스투피냐나고 프레시아도는 아예 윙처럼 올라가 네. 버렸죠. 위로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에네르 발렌시아랑 플라타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형태로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최전방 공격수인 에스트라다까지 다섯 방향으로 계속 공격을 예 파상 공세를 가져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다이크가 그나마 제어들을 해줬으나 네. 이걸 다 제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콰도르의 슈팅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고 네. 정말 그 네덜란드는 위험한 장면들이 그렇습니다. 많았으나 아 전반 초중반에는 둠프리스 선수도 정신을 못 차리는 장면을 여러 차례 네. 보여주면서 반다이크가 없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고요.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어쨌건 네덜란드도 3-4-1-2 포메이션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측면 수비를 윙백 두 명이랑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다가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에콰도르가 네. 에스투피냐과 프레시아도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측면에서 숫자 싸움에서 2-1로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둠프리스가 상당히 밀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후반에도 계속해서 에콰도르가 문을 두드려 봤지만 골문은 열리지 않았고요. 예. 아, 근데 네덜란드 입장에서 저희가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축구를 하는 팀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축구는 네덜란드답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답지 않게 점유율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고 네. 예, 패스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에 대한 집중도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성실성이라던가 투지라던가 모든 면에서 에콰도르한테 밀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가장 알 수 있는 게 루즈볼 싸움에서 항상 에콰도르가 가져갔어요. 네. 심지어 네덜란드 진영 후 떨어지는 루즈볼까지도 에콰도르 선수들이 달려가면서 받아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아, 네. 원래 자기네 진영으로 루즈볼이 흐르면 당연히 네덜란드가 유리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에콰도르 선수가 먼저 가가지고 볼을 잡아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에콰도르 선수들이 계속 발 뻗고 머리 들이밀고 정말 그게 보였어요. 정신무장이 완벽하게 네. 돼 있구나 이 선수들은. 그러니까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에콰도르 선수들은 다 이제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러고서 이제 주저앉는 반면에 마치 우리나라와 우루과이 경기가 그랬죠. 모습이, 네. 예, 우리나라도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주저앉았잖아요. 반면에 네덜란드 선수들은 그냥 서 있었어요. 네. 그냥 아쉬운 표정만 짓고 네. 서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상당히 큰 차,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 네, 있죠. 맞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계속 이변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그런 이변들 그 뒤에는 이런 정신 무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팀이 하나로 된 모습을 봤던 게 에네르 발렌시아의 골이 터지고 나서 너무 멋진 골 세레머니가 나왔잖아요. 전원 다 이제 원을 두르고 네. 심지어 벤치에 있는 멤버들까지 예, 조끼 입은 상태로 와가지고 네. 전원 원 그려가지고 이거 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에네르 발렌시아를 다 같이 또 축하해주고 네. 이 모습이야말로 이 팀이 정말 하나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뭐 예, 이 경기에서 에콰도르는 아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거 아, 이길 수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어쨌건 간에 네덜란드가 1번 시드고 그 에콰도르는 4번 시드 팀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콰도르가 비긴 게 좋은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경기를 보면은 이거 에콰도르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맞아요. 경기였어요. 경기력이 정말 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겼으면 에콰도르는 2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미리 좀 확정을 지어놓고 편하게 다음 경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자 일단 네덜란드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다음 경기를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에콰도르와 네덜란드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에콰도르가 근데 하나 조금 아쉬운 아, 부분이 맞습니다. 예. 에네르 발렌시아 이 선수가
지금 최근 에콰도르의 월드컵 6골을 본인이 다 넣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월드컵 때도 3골, 이번 월드컵 때도 3골. 대단합니다. 두 경기 만에 3골을 뽑아넣은 이 에네르 발렌시아. 그러면서 에콰도르 공격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예 부상 후 들 것에 실려 나갔죠. 아, 네. 그 지난 경기에서도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예. 이번 경기에서는 아예 들 것에 실려 나가서 많이 좀 아파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 경기에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좀 너무 전력에 큰 손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세네갈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 이래저래 아쉬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콰도르 입장에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콰도르는 다음 경기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정밀 진단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네네네. 예, 그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냥 부상 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번 월드컵 때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선수들이. 네네네, 그래서 제발 더 이상 부상을 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렇죠. 에네르 발렌시아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에콰도르가 다음 경기를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 에콰도르요? 네, 세네갈과의 이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죠. 저는 근데 뭐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에콰도르가 뭐 세네갈한테 예,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세네갈이 이번 월드컵에서 경기 내용이 별로 좋지 못해요. 그렇군요. 오늘 경기도 카타르한테 자칫 비길 뻔했어요. 네. 맨디가 골키퍼가 미친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망정이지 네. 그거 아니었으면 비길 수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만 그 에네르 발렌시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국 축구는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스포츠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가 부상이 아니기 해결사 역할을 해주던 선수라서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네덜란드도 마지막 경기 카타르전을 남겨놓고 이제 카타르는 그래도 뭐 네덜란드가 이기겠죠. 아 근데 진짜 네.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축구하면은 힘들어요. 세네갈전도 솔직히 말해서 그 경기도 못 이길 뻔한 경기였어요. 0대0으로 가고 있었고 후반 끝에 도리어 세네갈이 그나마 이스마일라 사르의 개인 돌파로 더 괴롭히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기 막판에 두 골 넣고 이긴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술적인 접근법이라던가 네네. 선발 라인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둠프리스 선수는 두 경기 연속 안 좋았거든요. 네. 수비적으로 너무 밀리는 장면들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공격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덜란드의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윙백들이 공격 지원이 잘 안 돼요. 네. 블린트는 그나마 그래도 올라가서 크로스까지는 좋은데 블린트는 역동적이지가 못하고요. 그렇죠, 네. 둠프리스는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윙백 구성도 조금 그렇습니다.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둠프리스 선수는 이제 지난 경기에서도 이 선수가 아니라 이제 다른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경기력이 좋지 않아서. 네. 이번에 선발로 나왔어요. 네. 다음에도 과연 감독님이 그대로 믿고 갈지 이 선수를. 네. 그거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